셀프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시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 비트 하나로 젤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고 드릴 오프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드릴로 완전히 오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 분들은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많은 연습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조손에 연습한 다음에 자연 손톱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비트 하나로 드릴 오프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비트는 샤이니에서 나온 속오프용 비트이고요. 네, 드릴은 샤이니 레더 드릴입니다. 핸드피스에 꽂아주고, 여기서 길이는 나는 좀더 길게 빼고 싶다 그러면 좀 길게 빼셔도 되고, 너무 긴 것보단 절반 정도 저는 완전히 넣어볼게요. 네,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어야 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렇게 끼우고 잠가 볼게요. 흡침기를 켜야 되는데 제가 흡침기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습니다. 흡침기 없이 보여드릴게요. 자, 키고, 저는 RPM 6000에서 7000에 넣고 시작 먼저 해볼 거예요. 네, RPM 7000. 전 비트 헤드에 날이 없어요. 날이 없으면 이 위쪽으로 했을 때 걸리는 게좀 없고, 옆에 사이드 했을 때좀 걸리는 게 없어서 저는 헤드에 날이 좀 없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손에 미러 파우더가 돼 있는데 바닥 한번 놀러 가니까 스크래치가 장난 아니네요. 네, 여기서 이제 제거를 해줄 건데, 자, 큐티클과 내젤 사이를 보면 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죠.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자, 이럴 때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자라면 바로 위에서 밑으로 갈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갈다가 이 부분이 큐티클 라인에 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픕니다. 이제 날에 따라 좀 다른데 이 날은 조금 아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라난 걸 봤을 때이 부분 공간이 너무 적다. 그럴 땐 위에서 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아주시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자, 여기서 갈아줄 때는 먼저 큐티클 라인,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아주기. 어느 정도 베이스를 좀 남겼다 정도만 벗겨주시고, 큐티클 부분과 젤 부분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생겼으면 이때 위에서 밑으로 갈아줄 겁니다. 자, 보면 사이드 부분 이렇게 갈다 보면 피부에 닿을 수 있어요. 비트가 닿아도 크게 아프지 않은 비트면 닿아도 되는데 좀이 위쪽에 좀 날이 있다, 헤드 부분에 날이 있다 그러면 네, 엄지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엄지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공간을 확보해 준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갈아주는 거. 자, 갈아줄 때는 갈아줄 때 보면 제가 위에서 밑으로 한 번에 오죠. 자, 이렇게 큐티클 라인부터 프리지까지 한 번에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고, 일정한 힘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갈고, 여기 갈고. 약간 톡톡톡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치면 이 부분이 파여요. 자, 이렇게 톡톡톡 치다가 이렇게 베이스가 나오는데 여기선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또 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내 손도 갈립니다. 이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힘을 가해서 갈아주는 거. 그리고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뜨거워요. 왔다 갔다 해서 뜨거운 물 느끼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갈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갈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앞부분을 이렇게 갈면 잘 안 갈려요. 이럴 때는 비트의 맨 밑에 있는 날을 가지고 이렇게 갈다가 비트의 밑에 날, 맨 밑에 날로 갈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거 좀 잘 안 돼요. 요거 잘 안 돼요. 그러면 비트를 밑에서 위로 갈면 되겠죠? 자, 요렇게. 비트를 밑에서 위로 갈지. 이렇게 가면 오른쪽 사이드 갈립니다. 지금 컬러 아직 남아있잖아요. 컬러까지 다 제거를 할 거예요. 지금 남은 베이스 부분 말고 남은 구간 갈아주기. 자, 컬러만 갈아주는 거예요. 투명한 거 갈지 않을 거고. 자, 어느 정도 갈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베이스인지 내 손톱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 지금은 베이스예요. 손톱이 있는 구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드릴로 갈다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움푹 파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베이스인지 내 손톱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갈다가 툭 붙였어. 지금 보이시나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간, 지금 이 부분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얗게 테두리가 진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갈다가 지금 보이시죠? 네, 다시 한 번 더. 지금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 하얗게 테두리 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테두리, 여기도 하얗게 테두리. 자, 이게 여기는 내 손톱이고 여기는 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갈다가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더 이상 드릴을 하시면 안 돼요. 이대로 드릴을 하시면 손톱을 갈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네, 드릴로 손톱 표면 갈립니다. 꼭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제 베이스만 남았어요. 자, 이제 컬러는 다 벗겼고 베이스가 남았다. 그럴 때 회전율을 조금 낮춰서 갈아주는데요. 저는 RPM 1000에서 한 2000 정도 놓고 할 거예요. 이 비트 날에 따라 좀 다른데 비트 날이 좀 센 편이거든요. 세서 1000에서 2000만 해도 될 것 같고, 내 비트 날이 좀 약하다 그러면 조금 더 높여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2000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파인 부분을 제외한 곳 갈아주는데 손에 힘을 좀 빼야 돼요. 이때 좀 힘을 빼주고 갈아주시면 돼요. 너무 많은 힘은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들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원래 들떠 있었기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들릴 때 있습니다. 이런 건 먼저 떼버리세요. 걸려서 헛돌 수 있으니까. 다시 위에서 밑으로 힘을 빼서 파였던 부분 빼고 윗부분만 갈아주기.
여기 밑에서 위로 갈아주기. 자, 보시면 베이스 좀 갈렸는데 RPM 1000에 놓고 이제 안 된 곳을 갈아 볼 거예요. 한 번 더 낮췄습니다. 자, 여기서 안 된 부분.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요. 내가 비트로 갈았는데, 정말 힘을 빼서 갈았는데 제가 손톱을 갈고 있는지 젤을 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 어느 게 손톱이고 어느 게 젤이야? 뭔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딱 봐도 제대로 오프가 되지 않았죠? 이때 남은 젤까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약품으로 지워서 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어느 게 젤인지 확인할 때는 샌딩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샌딩 작업. 자, 샌딩에 정말 부드러운 샌딩. 자, 이렇게 블록 샌딩은 좀 이렇게 많이 거칠거든요. 이렇게 많이 거친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샌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톱 표면을 많이 갈면 안 되잖아요. 많이 얇아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부드러운 걸로 한번 샌딩을 해줄 겁니다. 자, 샌딩을 했어요. 자, 가루를 억지로 털지 말고 이렇게 샌딩만 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기 어려워요. 근데 잘 보시면 이 테두리 하얗게 이렇게 진 거 보이죠? 자, 여기도 하얗게 테두리 졌고, 자, 보면은 여기도 테두리가 하얗게 이렇게 졌네요. 네, 테두리 진 게 젤인 거예요. 자, 이 바깥쪽에는 테두리가 진 게 없죠. 우리가 샌딩을 하다 보면 가루가 생기잖아요. 그 가루가 테두리에 묻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는 층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베이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약한 샌딩으로 비벼서 가루가 테두리에 묻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릴로 갈아주는데 RPM은 1000에 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서로 단차가 있기 때문에 테두리에 흰색 가루가 묻는데 이 테두리 졌던 그 부분이 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봐도 테두리 진 면적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 안이 젤인 거예요. 여기가 테두리가 졌다고 이쪽 바깥쪽이 아닙니다. 테두리가 어떻게 졌냐 보셔야 돼요. 이렇게 테두리 졌으니까 이게 젤이 아니고 이쪽이 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테두리 져서 모아진 건 이 부분이 젤이라는 거예요. 이 바깥쪽이 젤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RPM 1000에 놓고 제거를 해볼게요. 정말 여기서는 힘을 정말 많이 빼서 스치듯 갈아준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 여기서 내 자연 손톱이 갈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주 소심하게 갈았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다시 한번 약한 부분으로 샌딩을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아까 테두리 진 게 없죠? 네, 이렇게 하면 젤 제거가 된 거예요. 드릴로 갈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표면 안 갈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요, 갈아버려요. 네, 안 갈릴 수가 없는데 정말 최대한 적게 갈려고 하는 것 뿐이고 아까 마지막 부분 남은 거 드릴로 제거하기 어렵다면 마지막에는 파일로 갈아주시면 좋긴 한데 그것도 팔이 아프다 그럴 땐 드릴로 정말 힘을 빼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속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손톱 표면에 젤 잔여물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것까지도 제거를 해볼 건데 이거 제거하기 전에 네, 중지 한 번 더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중지는 검지에 설명 못했던 걸 조금 더 덧붙여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큐티클과 젤 사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바로 가게 되면 피부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아주셔서 한 방향으로 베이스 가까이 맞춰주고 자, 어느 정도 됐다면 위에서 밑으로 갈아주는데 이 사이드 부분 살이 차올라 갈기 어렵다면 오른손으로 눌러서 공간을 확보하는 후에 네, 갈아줍니다. 네, 한쪽만 갈게 되면 뜨겁기 때문에 자, 왔다 갔다 해서 갈아주는데 일정한 힘으로 갈아주는데요. 이때 일정한 힘으로 갈아줄 때 자, 소리 들리시죠? 여기서 힘을 세게 주면 아까는 여기서 힘을 더 세게 주면 자, 힘을 세게 주면요. 빨리 갈리긴 합니다. 힘을 많이 주면 뜨거울 수도 있는데 내가 오버레이를 너무 두껍게 했다. 그럴 때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힘을 좀 주고 갈아도 돼요. 속도를 좀 내는 거죠. 자, 처음에 자, 이때 비트의 뒷날로 갈아서 해도 되지만 잘 안 된다. 돌려서 밑에서 위로 갈아주기, 프리지 방향에서 큐티클로 올라가기. 자, 이렇게 갈아주기. 아까 힘을 많이 줬으니까 이번에는 힘을 좀 적게 주기. 이제 베이스가 나왔죠. 베이스가 나올 때는 힘을 조금만 주는데 이때 내가 힘을 많이 줬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톡톡 치거나 자, 이렇게 해버렸어. 자, 볼게요. 지금 여기 하얗게 이렇게 힘을 주니까 하얗게 테두리 졌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안쪽이 손톱이고 겉에가 젤이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이 부분 갈지 않는다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이 부분은 갈지 마세요. 그러면 손톱을 갈아버립니다. 자, 이 부분 제외하고 갈아주기. 여기서 베이스만 남았으니까 RPM 낮게 전 2000에 놓고 한번 갈아볼 거고요. 1000에 놓으셔도 되고 비트 날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칠다면 1000에서 2000이 제일 좋고요. 많이 거칠지 않고 좀 마모가 많이 됐다. 마모가 좀 많이 됐으면 조금 더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비트에 따라 정말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들뜬 부분, 이렇게 들뜬 부분은요. 헛돌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조심하세요. 들뜬 부분 걸려서 탁 하는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꼭 조심하시고 작업하세요.
자, 힘을 많이 뺐습니다, 저는.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여기서 이제 남은 채를 보기 위한 샌딩. 자,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 젤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천에 놓고 정말 힘을 빼서 갈아줄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속오프가 끝났는데 나는 여기서 젤을 하지 않을 거다. 손톱 정리만 좀 간단하게 할 거다. 그러면 표면에 아직 젤 잔여물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우리가 갈아도 보이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사이드 부분 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쉐입 잡고 옆에 굳은 살 좀 파일로 갈아서 깨끗하게 해주기. 네, 이렇게 간단하게 주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물티슈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큐티클 리무버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자, 젤 제거를 했기 때문에 큐티클 리무버로 큐티클 부분 그리고 표면까지 다 묻혀주세요. 네, 큐티클 리무버는 조금 불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톱 표면에 남아있는 젤 잔여물까지 좀 불려줄 수가 있거든요. 물티슈를 가지고 네, 푸셔도 뭐 상관없지만요. 엄지손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자, 사이드 부분 자, 밀어주고 지금 뭐 나오죠? 네, 큐티클일 수도 있고 젤 잔여물일 수도 있고 같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자, 큐티클 부분 이렇게 좀 밀어주고 사이드도 좀 밀어주고 자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손톱 프리즈에서 큐티클까지 밀어주기 자 이때 잔여물이 조금씩 나옵니다. 자 보이죠? 네, 손톱으로 좀 하는 게 좋고 너무 세워서 힘을 주지 않고 걸리는 부분만 밀 수 있도록 이러면 표면에 있던 젤 잔여물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큐티클 부분 사이드 꼼꼼하게
해서 닦아주기. 자, 보이시죠? 요것만 해도 정말 깨끗하죠? 네, 이렇게 해서 손톱 아까 모양 잡았으니까 안쪽도 좀 파볼게요. 자, 손톱 안쪽에 있는 손톱 말아 들어간 손톱 거스러미. 자, 이런 거. 안 나오니까 파일로 안에서 밖으로 톡톡 쳐서 힘을 빼서 톡톡 쳐서 제거해주기. 한번더 닦아서. 자, 어때요? 너무 깨끗하죠?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요, 너무 만족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네, 중지 마저 한번 해볼게요. 네, 하다가 안 나오면 큐티클 리무버 더 묻혀서 하셔도 됩니다. 프리즈에서 큐티클까지. 안쪽도 파서.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비트 하나로 드릴 호프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이 방법은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신 다음에 내 자연 내일에다가 해보셔야 되는 거고, 힘 조절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드릴 하다가 둥글게 테두리가 졌다면 그 안은 내 손톱이고 겉에는 젤이기 때문에 꼭그 부분 명심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럼 내 손톱 파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안전하게 드릴 오프 하세요. 네, 영상이 조금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